안녕하세요. 2023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해설을 맡은 프로골퍼 박대서입니다. 아, 오늘은 제 옆이 좀 썰렁한데 오히려 좋습니다. 1인 2역 가능하고요. 단독샷 찬스 저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1차전 4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팀들의 결승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결승전을 치를 선수들을 소개합니다. 네, 창원팀은 4강에서 천안팀을 3&2로 꺾고 올라왔죠. 자, 김세영 프로의 정말 멋진 아이언샷과 그리고 오경석 선수의 정말 정교한 거리감까지 완벽한 찰떡 호흡을 보여준 팀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오경석 선수뿐만 아니라 김세영 프로도 이날 퍼팅감이 정말 좋았는데요. 와, 네, 거기 들어갈 뻔했는데 아쉬웠습니다. 자, 오늘도 두 선수 모두 정교한 퍼팅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전주팀은 서울팀을 3&2로 꺾고 올라오게 됐는데요. 이성희 프로 이날 숏게임 감각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니 끌 줄 알았어. 아, 너무 멋있었어. 같은 팀의 정일균 선수 역시 송곳 같은 아이언 샷감을 보여주며 팀에 일조했습니다. 이날 전주팀은 정말 찰떡 호흡을 보여주면서 상대팀을 압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괜찮아요. 킹. 나이스. 자, 그리고 짜릿한 버디 한 방으로 2023 시즌 첫 승리를 기록한 전주팀이었습니다. 1차전 결승전을 치를 창원팀과 전주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썰렁하죠? 네. 뭐야? 아, 이렇게 썰렁하다고? 오늘 결승전인데 어떻게 준비를 좀 잘 하셨어요? 나름 준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게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 목소리가 안 좋은 게 샷에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 아, 그건 아니고 그냥 네. 제 목소리가 조금 별로여서 네. 말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신 말씀해드릴까요? 네네. 제 표정을 보고 대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그 창원팀은 전략이 어때요? 오경석 선수는? 오늘은 프로님이 아프시니까 네. 제가 역할을 좀 더 잘해서 프로님 목까지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전주팀은 이 결승전 전략이 뭐 좀 새로운 게 있나요? 새로운 코스가 네. 저보다는 우리 프로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 프로님을 믿고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창원팀은 김성 프로의 컨디션 좋지 않기 때문에 오경수 선수가 일을 해준다 했고 자, 전주팀은 이성희 프로가 오늘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 4강전에서 마지막 홀 그 버디 네. 엄청나게 짜릿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퍼포먼스를 오늘도 보여줄 수 있는 건가요? 뭐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승전은 코스가 바뀌었습니다. 라코스에서 진행이 되는데 4강전과 코스가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략이 바뀌었 던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라코스라고 해서 저번 코스랑 뭐 엄청나게 컨디션이 다르고 뭐 환경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장점, 단점 뭐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잘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확실히 감기 때문에 컨디션이 별로 멘트 컨디션이 좋지 않네요. 아, 죄송해요. 아, 괜찮습니다. 자, 이성희 프로는 어때요? 여기 코스는 네. 저번 코스보다 조금 전략이 필요한 코스여가지고 조금 우리 아마추어 분께서 길게 치실 수 있는 데는 전적으로 하게 해드리고 네. 조금 정교함이 필요한 데선 제가 좀 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결승전을 치를 라코스 1번으로 지금 바로 가보시죠. 아마추어 선수들은 스크린과 필드 예선을 통해 상위 성적 4명이 본선에 진출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요. 이후 프로골퍼와 팀을 이뤄 본선 4강전을 치릅니다. 총 6차전으로 진행되는 본선에서 우승한 팀은 다른 차전 우승팀과 챔피언전 진출을 위한 대결을 펼치는데요. 여기서 승리한 3팀과 차순위팀까지 총 4팀이 챔피언전을 치러 2023 시즌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경기는 9홀 변형 매치 플레이 방식으로 진행되고 사전 오더를 받아 홀수홀은 퍼스 매치, 짝수홀은 싱글 매치로 펼쳐집니다. 각 차전 우승팀과 시즌 챔피언에게는 상금과 상품권이 지급되니까 여러분도 더매치 챔피언십에 도전해보세요. 네, 경기에 사용될 공인구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전주팀, 창원팀. 네. 자, 1차전 결승전. 아, 1번홀 티샷을 어느 분이 하십니까? 창원팀은 누가 했죠? 저입니다. 오, 그리고 전주팀은요? 저입니다. 오, 프로 대 프로의 티샷 대결인데 어느 팀이 먼저 하면 좋을까요? 제가 먼저. 그래요. 그러면 전주팀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스올인 1번 홀은 포섬 매치로 진행되는데요. 김세영 프로와 이성희 프로가 티샷합니다. 1번 홀은 347m로 플레이가 되는 내리막 파4홀입니다. 티샷이 랜딩존이 좁아지기 때문에 정교한 티샷이 요구되는 홀이죠. 티샷만 페어를 지킨다면 짧은 아이언 혹은 웨지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홀입니다. 오늘 핀 위치는 약간 뒤쪽인데요. 오른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이팅! 자, 먼저 전주의 이성희 프로가 출발합니다. 오, 잘 떨어졌는데요. 벙커 방향으로. 오, 오, 안 돼요. 아, 차라리 벙커가 낫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애매한 곳에, 네, 애매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어서 창원의 김세영 프로의 티샷. 굿샷. 어, 리액션이 약간 오른쪽인 것 같은데. 오, 괜찮네요. 아, 네, 페어웨이 잘 떨어졌습니다. 어, 일단 양팀 프로 선수들도 아무래도 결승전이라 그런지 좀 긴장을 한 듯한 모습이에요. 손해 봤을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누워 맞아가지고. 짧으니까. 네, 잘 올려볼게요. 저희는 저번처럼 약간 천천히 가시면 네,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일찍부터 네. 막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예열을 좀 하고. 네, 예열을 좀 하고. 몸 좀 푼 다음에. 좋아요, 좋아요. 3홀까지 그 몸 푸는 걸로 가고.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저희 4번 홀부터. 99에 내리막 1, 98? 98? 네. 그러면? 네. 90 정도. 떨어뜨리면 되겠다, 그죠? 네. 이게 지금 핀, 네네. 핀 뒤로 좀 여유 있죠? 어, 여유 있죠. 중핀이에요. 중핀이고. 네. 뒤로 가는 게 나아요? 짧은 게 나아요? 핀 조금 넘어가는 게 좋은데. 예. 네. 많이 넘어가게. 뒤로 아, 넘어갈까 막. 네. 이게 지금 피칭 50 이걸로 몇 나가세요? 115m요. 이걸로요? 네. 이거는요? 이건 100m, 100m. 105m. 근데 제가 스윙을 다 못할 것 같아서. 그럼 피칭으로 좀 짧게 피칭으로, 잡고. 예, 그렇죠.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요. 네. 짧아도 괜찮다고 네네, 하시니까. 네, 짧아도 괜찮아요. 네, 전주팀은 정일규 선수가 이성희 프로와 함께 철두철미하게 샷에 대한 분석까지 마쳤는데요. 어, 발끝 나이스. 오르막 쉽지 않은 경사였는데 오, 그린에 올라오네요. 네, 나이스 온. 클럽 선택도 정말 탁월했습니다. 핀 뒤로 좀 지나치긴 했지만 굉장히 어려웠던 위치였기 때문에 이 정도면 그래도 잘한 거예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거의 딱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자, 이어지는 창원팀의 오경석 선수입니다. 두 번째 샷. 어, 살짝 왼쪽인가요? 네, 거리는 딱 맞았습니다. 거리 딱 좋은데? 역시 왼쪽으로 미스하네요. 아, 괜찮아요. 그 정도면 너무... 세컨샷의 상황은 달랐지만 두 팀 모두 온 그린에 성공했네요. 네, 거리가 좀 더 남은 이성희 프로가 먼저 버디 퍼스를 준비합니다. 자, 기선 제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전주 팀 기대가 됩니다. 홀까지 내리막 경사가 보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경사가 그렇게 많은 위치는 아닙니다. 내리막을 감안하면 안 되는 퍼스예요. 네. 아, 감안을 했네요. 짧았어요. 굿샷, 굿샷. 많이 짧았습니다. 네, 아쉬운 버디 퍼시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번엔 창원의 김세영 프로 버디 퍼스를 준비하는데요. 버디 퍼? 오, 너무 짧게 쳤다. 오. 아, 역시 아쉬운 짧은 퍼팅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어, 양팀 모두 좀 긴장이 되나요? 아, 아무래도 1차전 결승전 긴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정일균 선수의 파퍼. 아, 스피드가 좀 부족했어요. 오케이, 되겠습니다. 아, 전주팀 이렇게 되면 컨시드 보기를 기록하면서 홀아웃합니다.
자, 이제 기회는 창원 팀에 있습니다. 오경석 선수의 팟펫. 오, 성공시키네요. 네, 나이스인. 이렇게 되면 팟펫 성공시킨 창원 팀이 1번 홀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잘하셨어요. 제가 너무 짧게 쳤어요. 저 왜 이렇게 길어 보이죠? 제가 짧게 좀 금방. 짝수홀인 2번 홀은 싱글 매치로 진행되는데요. 양팀 모두 프로골퍼가 플레이합니다. 2번 홀은 329m로 플레이가 되는 내리막 좌도그랙 파4홀입니다. 페어의 왼쪽에 페널티 구역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페어를 지키는 게 유리하죠. 오늘 핀의 위치는 약간 뒤쪽, 약간은 왼쪽에 위치했네요. 자, 먼저 창원의 김세영 프로가 티샷 준비하는데요. 자, 프로들의 자존심이 걸린 싱글 매치 함께 보시죠. 출발 방향 좋은데요? 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굿샷입니다, 김세영 프로. 이렇게 페어의 중앙을 히트시킨다 하더라도 전체인 경사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좀 굴러갈 수가 있는 홀이에요. 오늘 아파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전주팀의 이성희 프로의 티샷입니다. 어? 그만? 어? 어? 이러면 왼쪽으로 흐르는데요? 그만, 그만 굴러가야 되는데요? 아, 좀 아쉬운 상황이 나오고 말았는데요. 페널티 구역 쪽이죠? 네. 걸쳤다. 내려갔어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걸쳐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왼쪽에 장애물이 있는 홀들은 스윙을 100% 다 못해. 네. 하려고 해도 약간 이 마음속에서 약간 제어를 시키는 거. 저는 제가 떨리네요. 1번을 2번 홀 몸 풀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3번 홀부터 잡으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 자신 있게 쳐야 되는데 끝에서 이렇게 힘을 나가지고. 그러니까, 맞아요. 자신 있게 치니까 저렇게 가는 거지 뭐. 자, 일단 있을 거예요 라고 기대감을 품고 내려왔는데요. 오, 다행히 있긴 아이고, 있는데 이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지금 해저드 말도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니니까 차라리 그냥 드롭하고 치는 드롭하고 구제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구제를 하고 전주팀의 이성희 프로는 이제 세 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핀까지 남거리는 100m인데요. 오, 좀 커요. 좀 커요. 네, 핀과는 조금 멀어지고 말았네요. 와, 이러면 전주팀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러프여서. 자, 이어지는 창원의 김세영 프로 두 번째 샷입니다. 공이 굉장히 이쁘게 날아오긴 했는데 핀과는 다소 거리가 있네요. 왼쪽을 조금 의식한 맞죠? 라이도 좀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살짝 오른쪽을 봤는데 네. 오른쪽 팀은... 봤는데도 이렇게 지네. 전주팀은 세 번 만에, 창원팀은 두 번 만에 온그린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전주의 이성희 프로가 좀 더 먼 거리 있기 때문에 팟펫 준비하는데요. 와, 핀까지 아주 먼 거리가 남았어요. 네, 이 홀을 내줄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후회 없이 홀을 지나가는 스트로크가 나오면 좋겠는데요. 턱없이 부족하네요. 1번 홀에 이어서 2번 홀에서도 퍼팅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성희 프로예요. 예열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창원의 김세영 프로는 편안한 마음으로 버디펏을 준비하게 됩니다. 두 펏만 해도 2홀 이기고 투업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홀까지 남은 거리는 7m. 약간 오르막인데요.
약해. 이거 지금 양팀 프로들 뭐 하는 거죠? 심각하구만. 심각하네요. 자, 이어지는 전주의 이성희 프로. 이제 보기퍼신데요. 일단 이 보기퍼를 넣고 이성희 프로는 기다려야 되겠죠? 이마저도 비껴 지나가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오케이, 드릴게요. 네, 컨시드를 받으면서 더블 보기로 먼저 홀아웃을 하는 전주 팀입니다.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들어갔다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전주 팀은 더블 보기고 창원 팀은 팟퍼를 준비하는데요. 두 컵은 봐야 돼. 전주 팀에서는 이 팟퍼 컨시드 주고 퍼팅할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창원팀 김세영 프로 팟퍼 준비하네요. 팟퍼, 와, 성공시킵니다. 이 어려운 팟퍼를 성공시키면서 전주팀은 오히려 창원팀에게 퍼팅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줘버린 거예요. 아, 좀 아쉬운데요. 3번 홀은 포선 매치로 진행됩니다. 양팀 모두 아마추어 선수가 티샷하네요. 3번 홀은 353m로 플라이가 되는 오르막 파4홀입니다. 현재 2 다운으로 지고 있는 전주팀은 3번 홀까지 예열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 이 3번 홀의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3번 홀 그린 굉장히 까다롭죠. 오늘 핀의 위치는 약간 앞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현재 창원 투업으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오경석 선수의 자신 있는 티샷 기대해 보겠습니다. 왼쪽인데요. 그래도 벙커가 이 미스를 좀 잡아주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어지는 전주팀의 정일균 선수. 와우. 여전히 잘 치시는군요. 스윙 좋고요. 티샷 결과도 매우 좋습니다. 와, 정말 파워풀한 스윙이네요. 진심이 안한데 그냥 8번 홀까지 할게요. 우리가 그냥. 네. 저희가 좀 슬로우 스타트야. 저번에도 이렇게 가다가 이겼거든요, 저희. 괜찮아질 거예요. 60 정도 남았을까요? 앞에 턱이 별로 안 높아서 근데 괜찮겠네요. 네. 한 7, 80 나올 것 같은데, 그죠? 자, 먼저 벙커에서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 김세영 프로. 아, 벙커 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유틸리티로 빠져나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역시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턱을 맞고 앞쪽에 조금 짧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성희 프로는 페어웨이에서 편안하게 두 번째 샷 준비하는데요. 아, 왼쪽이. 자, 좋은 기회, 좋은 위치에서의 세컨 샷인데 이게 좀 왼쪽이네요. 아, 홀을 많이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나이스 원. 감사합니다. 나이스 원. 아, 약간 도편 맞았나. 네, 투다운으로 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분위기 좋은 전주팀이네요. 자, 세 번째 샷 준비하는 창원의 오경석 선수. 핀까지 남은 거리는 105m고요. 피칭 웨지로 그린을 노립니다. 오, 잘 쳤어요. 와, 나이스 원이네요. 아, 저 경사를 따라서 조금만 내려왔으면 더 좋은 찬스였을 텐데, 아, 단 위로 올라가고 말았네요. 반짝이는데. 네. 네, 갈 길이 먼 전주팀의 정일균 선수가 먼저 버디퍼 준비합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의 브레이크가 굉장히 심한 위치인데요. 가야 돼. 네,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요. 더 가야죠. 안 가요. 네. 안 가요.
아, 애매한 거리가 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김세영 프로 팟펏을 준비합니다. 자, 팟펏! 잘했어요. 과감하게 공략을 했지만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언니 여기 안 크게. 우와, 잘 잡혔어. 조금만 더 약했으면 되죠. 자, 전주 팀 투 다운으로 지고 있는데 이성희 프로가 이 팟펏은 꼭 마무리해줘야 됩니다. 한 올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성희의 팟펏! 오, 좋습니다. 오늘 내 전반에 좀 컨디션 좋지 못했던 이성희 프로인데 아, 이 3번을 해서 팟펏 성공시키면서 창원팀과 전주팀의 1차전 결승전! 3번호 현재까지 창원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박대성 해설위원은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주팀이 3번호까지 예열하고 분위기 반전을 4번호로부터 시킨다고 했었는데 그 전략이 들어맞을 수 있을지 경기 후반이 기대가 되네요. 네, 과연 남은 홀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2023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창원팀과 전주팀의 1차전 결승전이 아름다운 컨트리클럽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창원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데요. 이어서 4번홀로 가보시죠. 싱글 매치로 펼쳐지는 4번 홀은 양 팀 모두 아마추어 선수들이 플레이합니다. 484m로 플레이가 되는 파5 홀. 내리막 홀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혼 공략이 가능한 홀이긴 하지만 바람이 돌기 때문에 바람 계산을 확실히 해야 되는 홀이죠. 지고 있는 전주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선 공격적인 플레이가 필요할 텐데요. 4번 홀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중앙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주팀의 정일균 선수 티샷 준비하는데요. 파워풀한 스윙을 갖고 있는 정일균 선수 티샷 보시죠. 와. 샷. 아우. 샷. 어, 오경석 선수가 아우 라고 했는데요. 그만큼 좋은 샷이었다라는 거죠. 네, 상대팀도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멋진 샷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원시원 살짝 밀려가지고 맞바람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벙커 사이 정도 아니고. 자, 이어서 창원의 오경석 선수의 티샷입니다. 오, 출발 방향 좋습니다. 앞선 3번 홀에선 티샷 미스가 있었던 오경석 선수인데 4번 홀 티샷 결과는 매우 좋네요. 약간 탄도가 좀 낮으신 편이죠? 네, 조금 낮게 죠. 저는 오히려 뜨는 탄도보다 아마추어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볼이 네. 네, 훨씬 더 치기가 쉬워요. 이게 바람을 많이 안 나요? 네,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저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 있네요. 아유, 덱도 없네. 오늘 맞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지금 저게 맞죠? 제 거 맞죠? 네, 네, 맞아요. 열려가지고 네, 두 팀 모두 페어웨이에 잘 안착했고요. 먼저 정일균 선수가 두 번째 샷 준비합니다. 핀까지 남은 거리는 210m인데요. 굿샷! 네, 유틸리티로 거침없는 스윙을 했는데요. 결과는요? 오, 와! 투혼 공략에 성공합니다. 나이스 온! 올라갔을 거예요. 오! 제가 눈이 네. 저기까지 안 보여가지고 네. 광향은 완전 좋았거든요. 네,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창원의 오경석 선수 190m 남은 상황 4번 아이언을 선택했네요. 자, 앞선 정일규 선수가 먼저 투혼 공략을 성공했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될 수 있을 텐데요. 벙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자, 창원팀의 오경수 선수 티샷이 매우 좋았고 투혼 공략을 시도를 했지만 조금 짧고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그린 오른쪽 벙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현재까지는 전주팀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네요. 파이팅! 예열을 마친 전주팀 분위기 굉장히 좋네요. 창원팀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은 거리에 벙커샷입니다. 어어. 빨리.
이렇게 딱딱해. 와. 여기서 오경수 선수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네, 오경수 선수 이 벙커의 스탠스를 묻으면서 모래의 어떤 질감을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조금 딱딱한 벙커 큰 미스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있다면 뭐 오른쪽 잠깐의 느낌만. 네, 투혼에 성공한 전주팀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인데요. 한편 창원은 쫓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심한 내리막 경사가 있는 위치예요. 어려운 위치인데요. 오, 완전 나이스. 오, 오. 오. 잘 치긴 했지만 홀을 좀 많이 지나치네요. 아, 이번 홀 창원팀 위기입니다. 벙커가 엄청 딱딱하네요. 깜짝 놀랐네. 전주팀은 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이글펏을 준비하고 있네요. 전주팀의 작전대로 3번 홀까지 예열을 마치고 4번 홀에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요. 가야 돼! 가야 돼! 이글 펫! 이글! 들어가나요? 와, 와, 위협적인 펫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시스트 버디를 기록하면서 전주팀 작전대로 4번 홀 경기를 원점으로 만드네요. 작전 성공! 작전 성공! 포섬 매치로 진행되는 5번 홀은 김세영 프로와 이성희 프로가 티샷을 합니다. 137m로 플레이가 되는 내리막 파3 홀입니다. 티인 구역과 그린의 고저차가 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이 있는 홀이죠. 신중한 클럽 선택이 요구되는 홀입니다.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중앙 약간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고급 안마의자가 홀인원 경품으로 걸려 있는데요. 오늘은 그 주인공을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이성희 프로의 티샷입니다. 아, 결과는 왼쪽이네요. 왼쪽 프린지에 떨어지는 전주팀이네요. 파트가 조금씩 왼쪽으로 갈까요? 퍼트하기 좋은 거. 거리는 딱 맞았어. 이어지는 창원의 김세영 프로의 티샷. 굿샷! 여기. 아, 같은 방향. 창원팀의 티샷 결과도 왼쪽이네요. 나이스. 아니, 뭔가 분위기가 지금 양팀 타이드잖아요. 그런데 느낌적인 느낌인가요? 왜 창원팀이 지고 있는 느낌이죠? 그렇죠. 저도 그걸 느꼈어요. 뭔가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창원팀의 모습입니다. 이쪽? 이쪽?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컵 딱 오른쪽 있어요. 끝에서요? 이쪽? 네. 이쪽? 네, 끝에서. 끝에서? 약간 네스라 이런. 근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아, 뭐.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네, 전주팀 프린지에서 두 번째 샷을 준비하는데요. 퍼터로 공략을 시도합니다. 이게 사실 먼저 하면 좀 불리하지 않나요? 먼저 하면 불리하다라기보단 그 다음에 하면 유리하죠. 올라가야 돼. 좀 더 와야 되는데요. 왼쪽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스위스 바지 안 맞았어. 안 맞았어. 괜찮아요. 아, 애매한 거리에 파퍼스를 남기게 되는 전주 팀이네요. 창원 팀에게 길을 보여주기 싫었나 봐요. 자, 우경석 선수의 버디 퍼인데요. 방향은 맞지 않았지만 거리는 맞았네요. 그러니까 캐쳐는 그래. 딱 거리를 맞춰. 안 믿었어, 미안해요. 그런데 와, 눈으로 보는 거랑 완전 달라. 꼭 말을 들어야 되는 3대장이 있죠. 캐디 말, 내비게이션 말, 아내 말. 아내 말 잘 들으시나요? 아, 그럼요. 잘 들어야죠. 네. 자, 이성희 프로의 파퍼입니다.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요. 나이스. 오, 이성희 프로 성공시키네요. 네, 깔끔하게 파퍼 성공시키면서 먼저 홀아웃을 합니다. 와, 예열 끝낸 전주팀 기세가 무서운데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역시 중요한 팟펫을 남기고 있는 김세영 프로. 짧은 거리의 팟펫이에요.
이게 홀을 맞고 나오네요. 와, 이렇게 되면 5번 홀에서 역전 성공. 전주팀이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짝수홀인 6번 홀은 싱글 매치로 펼쳐지는데요. 김세영 프로와 이성희 프로가 플레이합니다. 335m로 플레이가 되는 파4홀입니다. 양팀 프로 선수들의 진검승부. 앞선 홀에서 짧은 퍼트 실수로 역전을 허용한 김세영 프로가 이 승부에서 다시 만회할 수 있을까요? 결과가 기대되는데 오늘 핀의 위치는 그린 중앙에 위치했습니다. 자, 이제 역전에 성공한 전주팀 이성희 프로의 티샷입니다. 티샷? 좋은 위치예요. 확실히 분위기가 바뀌면서 샷도 좋아지고 있는 전주팀입니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죠? 네, 긴장감이 다소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김세영 프로의 티샷. 샷! 와, 김세영 프로 티샷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화났어요. 와, 페어웨이 정 중앙에 떨어졌네요. 샷굿샷. 네. 날씨가 더운 건지 열이 올라간 건지 잘 모르겠어. 약간 화가 나네. 내가 쳐놓고 이렇게. 자, 이번 홀에서 시키고 갑시다. 이 매치 플레이는 약간 좀 흐름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흐름은 분명히 갖고 온 것 같아요. 세기를 박죠, 뭐. 여기서요? 좋습니다. 그러네요. 벙커 터 95. 저기가 지금 2단 그린 위쪽에. 네,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네, 115. 넘어가도 충분히 넘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네. 네, 편하게 그냥 치세요. 짜짜짜. 96 한번 보세요. 96이요? 네. 배가 안 나와요. 일단 채 한번 찍어보고 제가 채를 갖다 달라고. 네. 저 50도. 50도. 50도도 주세요. 50도. 자, 먼저 전주의 이성희 프로가 두 번째 샷 준비합니다. 오, 피니시 밸런스를 잘 잡고 있는데요. 오, 좋습니다. 와, 완벽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네요. 오. 버디 찬스. 거리를 짧게 하는 게 남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 지금 거리가 오늘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멋진 샷 다시 한번 보실까요? 쐐기를 박자 그러더니 정말로 좋은 샷을 만들어냈어요. 와, 완벽한 버디 찬스입니다. 와, 정말 날카로웠어요. 김세영 프로티샷 굉장히 잘 나왔는데 운이 좀 안 따르네요. 디봇에서 두 번째 샷을 준비합니다. 굿샷.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택이 매우 좋아 보이는데요. 와! 스핀까지 정말 멋진 아이언 샷을 보여줬습니다. 나이스. 프로님 우리 공 맞춘 거 아니야? 역시 다시 한번 보시죠. 와, 티샷이 디봇에 빠졌었는데 컨택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완벽한 컨택으로 멋진 샷을 만들어냅니다. 전주팀이 경기 초반 끌려가다가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6번 홀은 싱글 매치로 프로 대 프로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 와, 이 프로들의 샷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양팀 프로 선수 모두 버디 퍼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세영 프로의 공이 조금 더 멀어서 먼저 버디 퍼스를 준비를 하는데요. 김세영 프로가 먼저 넣는다면 이성희 프로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김세영 프로의 버디팟 아깝게 홀을 스쳐 지나가네요. 아, 전 홀에서 짧은 팟팟을 놓친 데미지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주팀 이성희 프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자, 앞선 김세영 프로의 버디팟이 홀 아래쪽으로 빠졌거든요. 자, 그 팟이 이성희 프로에게 참고가 됐을 텐데요.
뒷속에 불이 버디 퍼. 아! 홀을 스쳐 나오네요. 아쉽게 양팀 프로 선수 모두 버디를 기록하지 못합니다. 6번호는 무승부네요. 난 이게 제가 봤을 때 왼쪽 봤는데 네. 그냥 똑바로 보고 쳤어. 포선 매치로 진행되는 7번 홀, 오경석 선수와 정일균 선수가 티샷합니다. 455m로 플레이가 되는 우도굴의 파5 홀입니다. 티샷이 다소 까다로운 홀이죠. 왼쪽 페어를 공략해야지 좋은 위치에서의 세컨샷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전략적인 3연 공략이 요구되는 7번 홀, 오늘 핀에 위치는 그린 중앙 약간 오른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먼저 전주의 정일균 선수 준비하고 있는데요. 굿샷! 와, 잘 나왔어요. 네, 오늘 티샷 샷감 정말 좋은 정일균 선수네요. 좀 내려. 좀 내려. 자, 이어지는 창원팀 오경석 선수입니다. 오, 출발 방향 좋아 보입니다. 와, 잘 나왔어요. 와,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의 정말 파워풀한 티샷 눈이 즐겁네요. 여기 뒷박스 예선 때부터 뒤에 있어서 투어는 안 될 것 같아요. 아, 여기요? 네, 거리가 그냥 안전하게. 네. 저희가 지금 원업으로 앞서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막 한참 앞서고 있는 거죠? 뭔가 분위기가 그래요. 분위기가 저희 되게 침울해가지고 그냥 많이 앞서고 있는 느낌이야. 뭐 너무 멀리 안 보내도 돼요. 어차피 3원이니까. 나무가 조금 거슬리면 그거보다 더 짧게 보내셔도 돼요. 벙커 앞에까지 보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나무가 구질 때문에 좀 거슬릴 것 같긴 한데. 근데 4번 유틸 치면 네. 그냥 넘어가긴 하거든요, 나무는. 너무 많이 안 칠게요. 유틸리티 쳐야 될 것 같아. 전화 신고를 하세요. 네. 저 왼쪽 벙커가 얼마예요? 그린 왼쪽 벙커야? 아니야. 그냥 여기 앞에 있는 벙커야? 한 150m 정도. 그죠. 그냥 그 맨 앞에 있는 그 왼쪽 벙커 오른쪽을 보고 치면 되죠. 에, 카트 그쵸, 방향으로. 네. 벙커 사이쪽, 네. 그립 벙커랑 이렇게 사이쪽. 그러니까 뭐 편하게 공략하셔도 돼요. 네. 뭐 거기 남아도 어떻게 보면 다 외치니까. 네. 자, 먼저 김세영 프로가 두 번째 샷 준비합니다. 굿샷! 네. 오, 좋은 위치로 잘 나왔네요. 전략대로 잘 가고 있는 창원팀입니다. 아, 너무 이쁘게 보내놨네. 나 부담 주네. 아니. 네, 전주팀은 작전대로 유틸리티로 공략을 준비하네요. 오, 발끝 내리막 라이였는데 결대로 좋은 샷 만들어냈네요. 네, 양팀 모두 비슷한 위치에 공을 보내놨습니다. 작전 성공! 작전 성공! 창원팀과 전주팀의 1차전 결승전이 정말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7번호 현재까지 전주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창원팀의 오경석 선수 세 번째 샷. 60m가 남은 상황인데요. 크나. 오, 좋아요. 잘 쳤습니다. 와, 거리감 정말 대단합니다. 아, 저거 오른쪽 갔어야 되는데. 자, 이어서 전주팀 정일균 선수입니다. 나이스. 잘 들어왔다. 셋! 잘 들어갔는데, 오, 좀 런이 생기면서. 뭐가 이렇게 털컥하고 내려갔는데? 핀에서 좀 멀어지네요. 아, 다 좀 셌나 봐요. 자, 이러면 다시 창원팀에게 기회가 올까요? 거기에 마운드가 있었다. 아, 괜찮아. 괜찮아. 뭐가 털컥하고 내려갔어. 반짝이는데 뭐예요? 이쪽이요. 그 정도는 봐야 돼.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창원 팀은 정말 가깝게 잘 붙였기 때문에 이번 홀에서 버디펏을 성공시키고 경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성희 프로가 버디펏 준비하는데요. 예열은 끝났죠. 이제 보여줘야 합니다. 오른쪽 끝에서 좀 타죠. 네. 확실히 오른쪽에서 왼쪽에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드에 따라서 그 브레이크의 양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과연 결과는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컨시트 8을 기록하면서 홀아웃을 합니다. 자,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전주팀이네요. 자, 창원의 김세영 프로 버디펏 준비하는데요. 성공하게 되면 타이드가 됩니다. 김세영의 버디! 아, 오케이. 지나가네요. 아, 역시 또 쿨하게 컨시트를 주면서 양팀 모두 8을 기록하며 이번 홀엔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주팀이 원업입니다. 싱글 매치로 진행되는 8번 홀, 다시 한번 아마추어 선수들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156m로 플레이가 되는 파3 홀. 전장에 대한 부담감도 있지만 그린의 언듈레이션이 굉장히 까다로운 홀입니다. 오늘 핀 위치는 그린 중앙 약간 뒤쪽에 위치했습니다. 자, 양팀 아마추어 선수들의 진검승부로 경기가 끝나느냐 아니면 9번 홀로 이어지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요. 자, 먼저 전주팀의 정일균 선수의 티샷입니다. 아, 킥이 잘 되겠다. 와, 나이스. 이게 이렇게 탔어야 되는데 못 탔어. 그러니까 살짝 페이드가 걸린다고 친 거예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자, 이번엔 창원 팀의 오경석 선수입니다. 한숨이 바로 나왔어요. 아, 왼쪽으로 심하게 당겨지고 말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티어스, 티어스. 아쉬움이 많이 남는 모습이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홀이 어려워요. 길고 그린도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온이 돼도 퍼터하기가 어려운 홀인데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 올려놓으셔가지고 네,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 아, 오늘 경기는 정일균 선수가 작가네요. 정일균 선수가 얘기한 대로 지금 게임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그의 정말 만족을 하고 있는 입이 귀에 걸린 우리 이성희 프로의 모습이었고요. 자, 한편 위기에 봉착한 창원팀입니다. 자, 여기서 어프로치가 스톱. 아, 결과가 너무 안 좋아요. 아휴. 아, 1, 2번을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 있다가 역전을 당한 창원팀의 데미지가 더 클 수 있죠. 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오경석 선수입니다. 마지막 버디로 마무리했는데. 왜 그때도 파3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파3 이기고. 네, 행복 회로를 가동 중인 전주팀인데요. 자,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경석 선수의 팝업. 네,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경석 선수의 팝퍼 짧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기는 전주팀에게 많이 기울어졌네요.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타네요. 그러니까요. 더 미뤘어요. 좀 짧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스피드가. 자, 이제 전주팀은 버디펏을 준비하는데요. 성공하게 되면 바로 우승입니다. 가야 돼! 커서 가야 돼! 이거! 와, 전체적으로 네. 제가 약간 애매해요. 네. 팝퍼스를 남기고만 전주팀.
오르막이 생각보다 좀 있었네요. 네. 역시 8번 홀 그린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이번에 창원의 오경석 선수 보기 퍼십니다. 네, 앞서 정일규 선수가 애매한 거리에 파퍼를 남기고 됐다. 오경석 선수를 힐끔 쳐다봤거든요. 때리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창원의 오경석 선수입니다. 자, 일단 넣고 기다려야 되는 퍼시에요. 아쉽네요. 아쉽게 비껴갑니다. 네, 매너 있게 코스를 주면서 전주팀이 이렇게 되면 1차전 우승팀으로 등극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치열했던 창원팀과 전주팀의 1차전 결승. 초반에 뒤처지던 전주팀이 경기를 뒤집으면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박대성 해설위원, 오늘 경기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창원팀 김세영 프로의 감기로 인한 컨디션 저하가 조금 아쉬웠고요. 예언가 정혁윤 선수, 전주팀 다음 경기도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2차전 결승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에는 박대성, 진행의 홍재경이었습니다. ...2023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 지금부터 1차전 우승팀 시상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와 아마추어의 꿈의 무대를 위해 도움을 주신 SG 아름다운 골펜리조트 권복성 대표이사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G 아름다운 골펜리조트 대표이사 권복성입니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우승 트로피의 주인공이 된 선수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승을 다투며 멋진 경기를 펼친 상대 선수들에게도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골프 이벤트입니다. 계속해서 많은 골퍼들과 함께 SG골프 더매치 챔피언십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더매치 챔피언십 1차전 우승팀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팀 이성희 프로와 정일균 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시상은 SG 아름다운 골펜리조트 권복성 대표이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우승팀에게는 우승 트로피와 상품권이 증정됩니다. 처음에 너무 카메라 앞에서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긴장도 되고 샷도 잘 안 나왔는데 저희 같이 운동한 이성희 프로님께서 너무 얘기를 잘 해주시고 안정감 있게 얘기해 주셔서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성희 프로님께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구장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신 구장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선수할 때 해보지 못한 우승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우리 정일균 아마추어 분께서 라운딩 하는 내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신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경기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